저서 사피엔스에서 교수님은 호모 사피엔스가 오늘날의 지위에 오른 이유가 돈이나 국가, 법인, 인권과 같은 허구를 신봉하는 능력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평소 당연하게 생각한 돈이나 국가가 허구임을 깨달았을 때 세상을 보는 시각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허구가 결코 나쁜 건 아닙니다. 기업이나 돈과 같은 허구 없이 인간 사회는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다만 허구가 우리를 위해 기능하도록 해야지 허구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현실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구별하는 능력을 잃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사람들이 국가나 사회 그리고 신이라는 상상의 산물을 위해 전쟁에 나가거나 수백만 명을 마구잡이로 학살했습니다. 이런 사태에 이르지 않으려면 우선 눈앞에 보이는 것이 현실인지 허구인지 구별하고 이를 이용할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허구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최선의 방법은 대상으로 삼는 것이 고통을 느끼는지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고통은 세상에서 가장 현실적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는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전쟁에서 패해도 괴로움을 느끼는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국민입니다. 기업도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거액의 손실액이 발생하면 기업이 아니라 그 조직에 속한 경영자나 직원이 초조해합니다. 이것을 인식하면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허구에 의해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일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인간 사회가 잘 작동하려면 허구가 필요하지만 허구를 도구로 보지 않고 그것을 목적이나 의미로 받아들임으로써 초래될 고통은 바로 우리들의 목숨을 명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리고 국가에 의해 희생되며 돈이나 회사 문제로 고민하다 자살까지 합니다. 말하자면 허구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것인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제 일어나는 일과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이야기를 구별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오늘날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가상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현실과 허구를 구별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삶에서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자기 몸이나 감각이 눈앞에 있는 현실과 만나지 못한다면 정신은 방황하고 행복한 삶도 누리기 어렵습니다. 교수님은 저서 사피엔스에서 인간은 풍요로워졌으나 행복해졌다고는 할 수 없다고 쓰셨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전쟁이나 테러로 죽은 사람과 범죄로 죽은 사람의 수를 합한 것보다 자살자의 수가 더 많습니다. 이론적으로 전보다 풍요로워지면 생활 환경이 좋아지면 먹거리가 많아지면 삶에 대한 만족도나 행복지수가 높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인간의 행복이란 얼마나 식량이 많은가, 얼마나 큰 돈을 소유하고 있는가와 같은 객관적인 지표에 따라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기대치에 좌우됩니다. 무언가를 기대하고 그 기대가 충족되면 행복하다 느끼고 반대로 기대에 못 미치면 불행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형편이 좋아지면 기대치도 높아집니다. 더 누리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한 만족하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 인류는 석기 시대에 비해 수천 배 이상의 힘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수천 배만큼 행복해졌을까요? 우리는 힘을 얻는데 뛰어난 소질은 있지만 그 힘을 행복으로 전환할 줄 모릅니다. 교수님에 따르면 민주주의도 일종의 허구일 텐데요. 인간 사회는 민주주의 제도 덕분에 어느 정도 안정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영국의 블렉시트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등
전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면서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민주주의는 20세기에 가장 성공한 정치 구조입니다. 그러나 21세기로 접어든 후 민주주의는 인류에게 닥친 난제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주된 원인은 과학기술의 발전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에 의해 경제나 사회의 변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고 지금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파악하기 위한 정보량이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년, 20년, 30년 후에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으니 미래에 추구할 목표나 가치를 결정할 수도 계획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미래 고용에 관해서는 더욱 그러하고요. 더 발달한 인공지능에 의해 지능형 로봇이 등장하면 오늘날 존재하는 대부분의 직업은 30년 내로 사라진다는데 어떤 종류의 직업이 사라질지 전문가들도 명확한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주의는 잘 작동할 수 없습니다. 유권자도 정치가도 답을 모르니 선거, 정당, 의회 등의 제도들이 잘 작동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처한 상황과는 상관없이 새로운 과학기술은 계속 출현합니다. 유권자나 정치가가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엔지니어들이 내린 결단이 사용자의 이해나 동의 없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1세기에 부합하는 적절한 정치 구조를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유권자와 정치가는 세상의 변화에서 소외되고 과학기술만 극적인 발전을 거듭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지요. 향후 수십 년 안에 인류는 세 가지 커다란 위기, 바로 핵전쟁, 기후변화, 그리고 과학기술에 의한 인류의 실존적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특히 인공지능이 기존의 사회 질서와 경제 구조를 완전히 파괴하고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노동시장에서 퇴출시켜 대규모의 무용 계급을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 진짜 큰 문제는 블랙시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포퓰리즘의 부상 등이 국제적 차원에서 협력할 기회와 능력을 저해해 위기를 심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민족주의는 결코 답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전 인류의 실존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음에도 현실 정치가 반대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국제적 협력과 협동 없이 전 지구적 문제에 대처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교수님의 전공 분야는 전쟁사이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는 전쟁을 통해 어떻게 발전해 왔습니까? 간단히 예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종교와 과학기술은 역사를 움직여왔고 종교의 성장과 과학의 발전에 전쟁이 큰 기여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그 확산 과정에서 무력이 기여한 바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평화적 포교와 무력을 번갈아 사용하며 신자를 늘려갔습니다. 1,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냉전이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을 주도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과학기술 대부분은 1, 2차 세계대전과 냉전의 부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을 비롯해 전방위적인 패권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와 관련한 대표적 사례로 20세기 신흥 강대국 독일과 기존 패권국 영국 간 대립이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 어떤 시대와도 비견할 수 없을 만큼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범죄로 인한 연간 사망자 수는 60에서 70만 명입니다. 한편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30만 명이고 비만 관련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300만 명에 달합니다.
그만큼 폭력 때문에 죽을 확률은 낮아졌다는 뜻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정치, 경제 측면에서 서로 견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꼭 전면적인 군사적 충돌로 이어진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핵무기 때문입니다. 초강대국 간 전쟁이 일어나 핵무기가 사용되는 순간 인류는 자멸할 테니까요. 핵전쟁은 일어날 수 있지만 그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억지력이 발동하므로 직접적인 충돌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미국과 중국 간 전쟁이 쉽지 않으리라 전망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경제 성격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 동안 주요 경제 자산은 금광, 곡식, 가축, 노예, 그리고 토지와 같은 물질이었습니다. 전쟁은 부를 획득하는 수단으로 합리화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최근 20, 30년 동안 물질 기반 경제는 지식 기반 경제로 탈바꿈했습니다. 이제 가장 주요한 경제 자산은 엔지니어나 경영자의 머릿속 지식, 즉 무형 자산입니다. 그 자산을 획득하는 길은 전쟁이 아닌 주식 거래나 외교 교섭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늘날 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은 아직도 물질 기반 경제가 작동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중동에서는 부의 원천이 석유라는 물질 자원입니다. 따라서 지식 기반 경제를 운용하는 중국이나 한국, 일본 등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전쟁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큽니다. 이것이야말로 미중 갈등이 실제 전면전으로까지 확대되지 않는 진짜 이유입니다. 초강대국 간의 전쟁이 사라진 대신 현재는 종교 갈등에서 비롯된 테러가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테러리즘은 정치 체계를 변화시킬 만한 충분한 물리력을 보유하지 못한 집단이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공포를 무기로 인간 마음의 약한 부분을 비집고 들어가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면에서 테러범은 도자기 가게에 들어간 파리 같은 존재입니다. 파리는 힘이 약해서 찻잔 하나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렇게 약한 파리가 도자기 가게를 부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파리는 코끼리 한 마리를 찾아내 그 귀 속으로 들어가 윙윙 거립니다. 그럼 코끼리는 짜증과 분노로 날뛰다가 도자기 가게 전체를 파괴하겠죠. 이와 같은 일이 최근 20년 동안 중동에서 일어났습니다. 테러 조직은 독자적으로 절대 이라크를 파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코끼리의 귀 속에 들어가 화를 북돋았고 그 결과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게 됐던 거죠. 따라서 우리가 테러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여 경솔하게 군사력을 발동하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테러범의 이익과 목적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교수님은 인공지능을 비롯한 과학기술 발전으로 무용 계급이 출현하리라 예측했습니다. 미래에는 사회 계급이 어떤 식으로 나뉘게 될까요? 19세기 말 산업혁명이 일어나 도시를 중심으로 노동자 계급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정치나 사회는 이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움직였죠. 한편 21세기에는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의 발달로 무용계급이라는 새로운 집단이 등장하리라 전망합니다. 무용계급이 개인적으로 가치가 없다거나 가족에게도 무의미한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경제적 군사적 시스템 전반에서 쓸모가 없어질 것이란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가 만들어지면 택시기사나 대리기사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집니다. 병을 진단하는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면 의사의 역할 중 상당 부분을 로봇이 대신하겠지요. 반대로 새로운 직업이 출현하리라는 예측도 가능합니다. 무서운 이야기네요. 무용한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한 방법은 없겠습니까?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능력, 바로 육체적 능력과 인지적 능력이 있습니다. 육체적 능력 면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기계가 인간을 앞질렀기에
그동안 인간은 서비스업이나 의사, 번역가 등 인지적 능력이 필요한 일을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공지능과 인지적 능력을 겨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간만이 확실한 우위를 갖는 제3의 능력을 아직 알지 못합니다. 새로운 직업이 생기더라도 자기 일을 잃어버린 사람이 바뀐 업무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미래 세대에게도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 대부분은 자녀들이 40세가 될 즈음에 쓸모 없어질 수도 있어요. 30년 후 노동시장은 불투명하고 대학에서는 어떤 것을 가르치게 될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미래 노동시장을 예측하지 못하니까요. 교수님은 인생 100세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인간은 죽을 때까지 자신을 바꿔나갈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능력은 어떻게 익히는 건가요? 현재 두 가지 상황이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 수명의 장기화이고 다른 하나는 과학기술로 인한 변화의 가속화입니다. 기존에는 인생을 두 시기로 나눴습니다. 배우는 시기 그리고 배운 것을 활용하는 시기로 말이죠. 그러나 이런 방식은 21세기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학습하고 혁신해야 합니다. 교수님은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은 수렵 채집인에게서 배울 점이 많다고도 했는데요. 우리는 수렵 채집인에게서 두 가지 중요한 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자신의 바람에 부합하게 환경을 바꾸기보다 자신을 환경에 적응시킵니다. 그래서 현대인보다 훨씬 유연성과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이것은 평생 변화해야만 하는 우리가 배워야 할 기술입니다. 둘째, 그들은 자기 몸과 감각에 민감합니다. 수렵 채집인은 살아남기 위해 감각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인은 가상 공간에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 몸과 감각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이 느끼는 소외감은 물리적 세계에서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해결책은 수렵 채집인처럼 자기 몸과 감각의 주의를 더 기울이고 물리적 환경과의 접촉을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생각하기에 3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누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인공지능 기술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화해 단순히 인터넷 세상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전반을 바꿀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그 답을 구하기 위해 학자로서의 제 사명은 최악의 상황을 포함한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무용 계급의 출현과 같은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미리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특정 위기감을 느낀다면 당장 행동하세요. 만약 아무것도 실행할 수 없다면 예측은 아무 소용이 없겠죠.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위기가 현실이 되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저는 학자로서 개연성 있는 청사진을 그릴 뿐이지요. 불안감을 느꼈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할지는 각자의 몫입니다.